우리 몸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포들은 꼭 컴퓨터처럼 그렇게 작동된다.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컴퓨터에 깔려 있는 무엇이다?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을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세포라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프로그램, 그 유전자도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있죠. 왜? 그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세포는 안 변해요. 안 변하면은 세포가 안 변한다면 병이 생길 수 없죠. 그 유전자가 변해야만 그 세포가 변질이 돼. 그래서 암세포라는 것은 정상적이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라는 비정상세포가 된 상태를 암세포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 자,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가 변질이 돼서 그래서 병이 생기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병은 왜 생긴다고? 유전자가 변해서 생겨요. 근데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는 안 변한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 의사들이 병이란 게 왜 생기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유전자가 변해야 병이 되는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병의 원인은 뭘까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야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런 상태로 현대의학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1990년도 정도 가서 와, 유전자가 변하는 것 같아. 이게 너무너무나 쇼킹한 그런 소식이야. 유전자가 변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유전자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던 유전자가 이 변한다는 소식은 너무너무나 의학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타임 잡지. 타임 잡지는 의학 잡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치, 경제, 문화를 주로 다루는 그런 뉴스 잡지죠. 이 타임 잡지에서 드디어 언제 이게 발표가 됐냐고 하면 이 타임 잡지는 발행 연도가 2010년입니다. 2010년에 와서야 드디어 타임 잡지까지도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왜? 자, 여기 맨 위에 보면 2010년,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네, 1월 18일자입니다. 타임 잡지에 이 표지에 와, 이 놀라운 이 표지 유전자가 변한다고 이제 소리친 거예요, 타임 잡지에서.
자,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 이 표지 전체 그림이 이 유전자예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유전자 배웠죠. 그렇죠? 이렇게 색깔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꼬여 있는 두 줄. 그렇죠? 이제 배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되면, 유전받게 되면, 그것이, 그 나쁜 유전자가 우리의 나쁜 운명을 어떻게 결정한다. 그래서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왜? 자, why? 그렇죠? 왜 당신의 유전자, 왜 당신의 DNA,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하고 때렸어요.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이 뉴스가 터져나기 전에,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예? 아, 안젤리나 졸리. 예. 안젤리나 졸리가, 안젤리나 졸리의 그 몸매가 참 이뻤어요. 그런데 그 아까운 가슴을 두 개 다 떼내버렸어요. 왜? 외할머니,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어.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야, 나는 유방암에 걸릴, 뭐요? 운명이구나.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잘라내자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아까운, 그걸 잘라내버렸어. 네.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니다.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유방암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왜? 유전자는 그 엄마로부터 그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도 그 유전자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암세포도 어떻게 그 암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그 암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실험실에서도 이 비정상 적인 암세포의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다시 어떻게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맹숭맹숭하게 가만히 있지 마요.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그래서 힘을 내서 어떻게 박수를 쳐야 돼. 그게 저보고 치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치는 거예요? 나 유전자에 생기를 공급해야 된다니까. 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타임 잡지는 왜 이렇게
큰 놀라운 그때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뭐 유전자가 변한다고?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네. 우리 의사들은 어떻게 유전자가 변한단 말이냐?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은 결정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유전자의 상태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결정이 돼요. 그런데 그 유전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뭐가 변할 수 있어요? 건강 상태가. 왜? 유전자의 상태가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유전자가 변할 수 있으니까 건강 상태도 변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그럼 보세요. 우리 이경원 씨, 이제 암, 간 경화, 이래가지고, 식도 정맥류가 11군데나 터지고, 이제 살아봐야 6개월도 힘들다. 간 이식밖에는 없다. 그랬던 사람의 지금 뭐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고 지금 건강 상태는 그때보다는 뭐예요? 완전히 좋아졌잖아요. 유전자의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유전자의 상태가 나빠져서 죽을 뻔했고, 유전자의 상태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천국 갔어야 될 사람인데 그래도 세상에 부부가 울면서 그래서 그게 진짜로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보고 여보 내가 죽거든 꼭 재혼해. 꼭 재혼해서 혼자 살지 마. 근데 남편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웃었잖아. 참 그게 뭐 때문이었다? 그렇죠,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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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기가 곧 무엇이다? 무슨 힘이다? 치유력이다. 의사들이 말하는, 의사는 치료밖에 해줄 수 없지만, 치료해놓고 나서 치유가 되는 것은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 치유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치유력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뭐가 치유력? 자, 여러분은 치유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예, 그렇죠? 진, 선, 미. 그래서 우리가, 야, 이것이야말로 진실이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치유력,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시는 중에, 와, 유전자가 변질돼서 내 간세포가 암세포가 됐구나. 그런데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뭐를 받으면? 생기를 받으면, 와, 그러면 나도 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서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 생기가 여러분의
병든,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화시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The new science of epigenetics. Epigenetics라고 하는 새로운 과학이 나타났다. New science. Epigenetics라는 이 과학은 어떤 과학이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런 epigenetics라는 과학이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배운 유전자 의학은 요게 없었어요. 에피가 없고 그냥 뭐예요? 제네틱스였어. 근데 요즘 새로 등장한 유전자 의학은 이 제네틱스는 그냥 유전자 의학이에요. 여기 에피가 붙으면 우리 한국말로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릅니다. 후성 유전자 의학. 왜 이렇게 그냥 유전자 의학이 있었고 이제 새로 등장한 의학이 유전자에게 후성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가 배운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자 빼면 선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결정된다. 일단 그 결정, 선천적으로 결정된 유전자를 내가 타고났다면 그거는 어떻게 변할 수 없다. 이게 제가 의과대학에서 옛날에 배운 그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에피가 붙으면, 에피, 그렇죠? 에피가 붙으면 이게 무슨 유전자 의학이라고 부른다고? 후성이라고 불러요. 그 이제 그 천자를 하나 껴야 정확해. 후천성.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받은 유전자일지라도 내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그 유전자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라는 이 정말 놀라운 이 쇼킹한 그런 거를 연구해서 발표하는 그 학문이 바로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이 후성 유전자 의학. 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를 나타내 보여주냐?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어떻게 당신이 매일매일 하는 선택이 당신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선택이 the choices you make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자, can change your 뭐예요? genes 당신의 진도 유전자입니다. 당신의 유전자를 바꿀 수,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나타난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학문이 후천적으로도 태어나서부터도 그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무엇에 따라서?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 당신의 선택에 따라서 당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and those of your kids. 당신의 kids란 말은 어린 아이들이란 말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우리 정식으로 하면 요 children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children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고 이 kids라 그럽니다. 당신의 어린 자식들의 유전자, 즉 엄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 뱃속에 있는 아기의 유전자의 상태도 달라진다. 와, 그 엄마의 선택이 뱃속에 있는 아기의 유전자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조상님들이 임신했으면 뭐 하라 그랬어요? 태교하라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이 그걸 알았는지. 그거는 그 태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타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먹어도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특히 내가 생각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아기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암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나는 후두암 환자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 나는 후두에 아기를 하나 뱄다. 그 후두암이라는 아기의 유전자도 나의 뭐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그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놀랍죠? 그래서 태교.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부모님들이 뭐 태교 뭐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야, 그걸 뜻하다, 맞다, 맞겠다, 그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가면서 에이, 우리 부모님들이 얘기해준 태교 그건 웃긴 거였구나. 말도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 그 무식한 어른들이 뭘 안다고, 할아버지들이 뭘 안다고 태교를 하라고 그랬을까? 웃겼구나. 했던 것이 이제는 그게 과학적으로 진실이 돼버렸어. 왜 의과대학 들어가서는 그 태교 얘기를 해주신 어른들을 웃겼다고 생각했게? 그렇지, 유전자. 의과대학 와서 배워보니까 유전자는 절대로 안 변한대. 그러니까 어른들을 바보 취급해버렸다. 근데 이제 새로 생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발달을 하면서, 와,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해온,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IQ 검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우리 한국인들이 상당히 뭐예요? 1, 2, 3위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 네. 그것도 아마 우리 조상님들이 태교를 어떻게 시킨 결과 그냥 무작백이로 키운 게 아니라 예. 네. 그런 그러니까 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그거를 그 진리를 짐작해서 어떻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뭐라 불러요? 그거를 지식이라고 배우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혜. 여러분, 동물들이 참 지혜롭잖아요. 서울대학 가서 배웠어요? 아니요. 그런 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
식이라는 말이 있고 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하고 지혜라고 쓸 때 한자에 이 알지자가 있고 그다음에 저건 저 지자는 뭐 할 때 쓴 거예요? 지식 지식식 지자예요. 지혜 지자는 저게 아니에요.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자를 만드신 분들 지금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해가지고 지금 말썽이 나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 한족이 만들었다고 그래. 근데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한족이 저 한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역사, 지금 학자들이 그걸 밝혀내고 있어요. 한족들이 만든 거 아니고, 동이족이 만들었대. 동이족. 동이족은 누구를 동이족이라고 불러? 우리가 동이족이야. 동쪽의 오랑캐. 그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 할 때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 이 지식할 때 지자하고 다른 건 여기 뭐예요, 그래? 예, 네, 이게 날일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날일자인 줄 알고 아주 폼을 한번 잡았죠. 그거는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은 없을지라도 뭐가 와서 빛이 와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을 지혜하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날짜가 아닌데 여기 중간에 어떻게 저렇게 되면 무슨 글자가 돼요? 말씀 왈, 예, 네. 공자 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예요. 그래서 저게 좀 맞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임신을 했을 때, 그게 그때부터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음식도 건강하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얘기를 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상구야 너도 결혼하거든. 그래서 네 마누라가 임신하거든 태교를 잘 해줘라. 그 중에 뭐도 있었냐고 하면요. 우리 밥상 있잖아요, 밥상. 이제 밥 차리고. 그래서 어르신 항상 뭐요? 이 밥상 한 가운데 앉고, 이제 며느리들, 뭐, 부엌에 들락날락 해야 될 며느리들은 어디 앉아서 먹었어요? 부뚜막에서도 먹었어, 며느리들은. 근데 이제 방에서 먹을 때는, 예, 모서리. 절대로. 이게 모서리는, 이게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안정감이 없어. 그래서 아기를 뵌 임신한 며느리는 어떻게, 그때부터 모서리 앉히면 안 돼. 아주 좋은 자리에 앉히고, 밥도 편안하게 먹게 하고, 예. 그
그게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왈은 이제 그럴 것이라는 그 지식이 아닌 정식으로 학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옳다라는 것을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 그것은 뭐예요? 어떤 그런 지혜로운 지혜의 음성을 어떻게 말씀을 듣고 그래서 지혜 그럼 해자는 무슨 해자예요? 은혜 할 때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참 이 그래서 이 지혜로워져야 돼 사람들이.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이제 보면 자 이 일란성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꼭 같아? 유전자가 꼭 같아요. 유전자가 예, 자매지만은 꼭 같은 복사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어떻게 유전자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변하느냐. 잘 보니까, 얘들이 지금 현재 7살이에요. 7살인데, 얘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기쁘지 않아. 무슨 증 걸린 거요?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도 유전자의 변질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자, 얘는 씩씩해. 밝고, 얘는 어두워.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뇌세포 안에 있는 이 노란색 엔도르핀 유전자가 쟤는 우울증 걸린 애는 꺼져버렸어. 자, 그럼 왜 꺼졌냐? 1년 전에 6살 때 엄마가 감기 몸살로 아주 고생을 한 2주 동안 얘들 못 돌봐줬어. 아침 식사도 빼먹은 적도 있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다 낳았는데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자, 우울증에 걸린 거 보니까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보여요? 생기가 없어 보이잖아. 왜 생기가 없을까? 생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생기를 어떻게? 생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생기를 막는 뭐를 했다? 선택을 한 거야. 자, 왜 이렇게 됐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내가 차를 운전해 가다가, 앞에 누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그러면, 내가 신경질을 낼 것인가? 내가 안 낼 것인가?가 그 선택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선택을 하자. 올바른 선택을 하자.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나도 옛날에 뭐요? 급함은 사정없이 끼어들었어. 이 사람도 무슨 일이 생겼구나, 지금? 지금 급한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이해해주면, 그렇게 생각하기로 선택하면, 유전자 안 꺼져. 빨리 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막 빵! 빵! 하고 난리를 치죠.
그 빵빵 할 때마다 유전자가 팍팍 꺼져 버려. 화를 내고 바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켜질 것이냐, 꺼질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 이 현대의학 속에서 특히 후성유전자의학이 등장하면서 의학이 무슨 학이 되고 있냐면 의학이 바로 철학이, 철학으로 변하고 있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까지는 의과대학에서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고요. 생각이 과연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야야, 무슨 소리냐, 바보 같은 소리. 유전자는 안 변한다고. 네가 무슨 생각을 해도 유전자는 어떻게 태어날 때 있는 그대로 절대로 안 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했죠, 뭐. 빵빵거리고 싶으면 빵빵거리고,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고. 그 생각은 내 자유다.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생각은 항상 어느 쪽으로 생각해야 돼? 이해하는 쪽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무선적으로 한다고 말해요. 긍정적으로. 우리는 이런 이유를, 이런 원리를 모르면 우리 인간들은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생각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마 100명이면 99명은 뭐예요? 에? 신경질 되는 거지. 그래,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 여러분. 그래서 얘도 왜 그러냐면, 그 6살 때 엄마가 아팠을 때, 엄마가 아침밥을 못 해주고, 이제 그러면, 얘는, 지가 알아서 시리얼 꺼내서 우유하고 타고 막 이래서 먹고 엄마가 곧 회복하실 거야.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꾀병쟁이야. 우리를 사랑하지 뭐예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면서 늦잠 자고 있어. 와,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유전자 꺼진다고. 얘는 그런 선택을 했다. 부정적 선택을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태교도 진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래서 특히 내 속에 아기가 있을 때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교육, 즉 후성 유전자 의학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교육이 시작돼야 돼요. 그 학교에서 이거 가르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특히 유치원서.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잘 잤니? 우리 딸 이래 봐도 얘는 뭐요? 얘는 뭐라고 생각해? 그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웃기고 있네. 사랑하는 척 하고 있네. 꾀병쟁이. 그 내가 생기를, 사랑 속에 있는 그 생기를 나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는 생기를 못 받기 때문에 점점 꺼져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유전자가 건강한 상태에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뉴 스타트도 여러분이 이번에 여기 오시게 된 것도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뉴 스타트에 오는 선택만큼 힘든 선택이 없습니다. 가야지. 내가 꼭 가야지. 그러면 뭐 꼭 못 올 일이 생겨요. 꼭 못 올 일이. 그래서 우리는 보면 예약을 쭉 받다가 저는 벌써 한 40년 이상을 이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 이제 사무실에 가서 와 박사님 이번에는 20명이 올 것 같고 20명이 올 것 같습니다. 30명이 올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두고 봐. 날짜가 가까우면 뭐예요? 낙엽 떨어지듯이 우수수. 그랬죠? 우리 언니. 그 언니가 잘 안 보여. 틀림없이, 그런데, 그래서 꼭 못 올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 뉴 스타트하고 성경 공부는 못 할 일이 꼭 생겨. 아시겠죠? 자, 이런 시대예요, 지금. 현대의학이 지금 이 후성유전자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놀라운, 이제는 철학과 과학이 어떻게, 지금 경계선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물리학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물리학인지 이게 철학인지 지금 어떻게? 그 경계선이 없어졌어요. 특히 무슨 물리학?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양자 물리학이 철학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예. 네. 그러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물리학은 지금 옛날 물리학,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이라고 그럽니다. 뉴턴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확 뒤집어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는 요즘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흐르고 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래? 천만의 말씀. 시간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우리는 시간은 시간이고 공간은 공간이고 시간과 공간은 따로 존재한다. 양자 물리학 뭐라 그러게요? 전체 물리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은 하나다. 이제 그게 다 증명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와, 그러면, 시간과 공간.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해보면요. 시간과 공간이 따로따로 제각각 노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뭐가 됐다가? 천국은 여기도 있어. 그 천국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는 천국에 쫙 멀리 한참 달려가야 천만에 동시에 존재해. 이게 다 양자 물리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가고 있어요. 그 지금은 굉장히 놀라운 우리의 그 기존 사상이 막 지금 막 놀랍게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 성경 보면 이래놨죠. 우리는 지금 속초에 설악산 입구에 앉아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는 어디 있다?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근데 그게
진실이야. 우리는 그런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뉴턴 물리학에 의하면 그건 안 돼.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요즘 어떤 소리를 해야 돼? 네. 우리가 볼 때는 있고 우리가 안 보면 뭐예요? 없다. 그거 아인슈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달은 우리가 볼 때만 있고 안 보면 달이 없어진단 말이냐? 근데 그 말도 바보처럼 됐어. 아마 달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한순간에 달을 뭐요? 아무도 달을 안 보고 있다면 달이 뭐요? 진짜로? 일단 없어졌다. 또 누가 보면 뭐요? 또 있고. 그런 것이라는 이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상식선을 지금 초월하고 있어. 지금 학문적인 세계는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차원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유전자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세포고, 이것은 세포핵이고,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 염색체가 나온다. 이 염색체는 실 뭉치다. 실은 뭐냐? 이게 실이 유전자다. 그래서 이 실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인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는 알고 보니까 이게 뭐다? 요게 이 두 줄 사이에 들어있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 물질들이 특별한 어떤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 야. 그래서 컴퓨터 그 하드 디스크를 봐도 뭐가 돼 있다? 자, 1하고 0이라는 그 두 글자로 돼 있다. 1은 켜지는 거고 0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 2개하고 0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의 뜻과 이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또는 1010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뭐가 다르다? 뜻이 다르다. 이 상구라고 이렇게 글자가 배열이 되어 있으면, 이 상구다. 그런데, 이 글자의 배열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 상구가 누가 돼버려? 앗구가 돼버려! 저 이름이 만약 앗구라면 얼마나 이거 참 웃길까요? 이 앗구는 어떤 놈일까? 네, 어떤 놈이냐면 맨날 이 자식은 놀래. 그게 이 악구야. 유전자는 글자예요. 글자는 뜻을 나타내요. 여러분,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놀라운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 세포 속에는 유전자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글자라는 거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글자도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나타날 수
없어요.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저 한자도 동의종이 만들었대. 누군가가 만들어야 돼. 우리 한글은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들었어. 안 만들었으면 아직도 우리는 글자 없는 민족이야. 지금 아마 세종대왕께서 그 글자를 안 만드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 중국 글자 계속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화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디지털 글자가 있어. 그렇죠? 이 글자가 굉장히 발전된 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디지털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전자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 그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아시겠죠? 우리 몸.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들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몸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예. 유전자 글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글자로 세포라는, 그렇죠, 유전자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고 그거를 세포라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깔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뇌세포는 뇌세포라는 컴퓨터가 되고, 예, 간세포는 간세포라는 컴퓨터가 되고, 이래서 누군가가 최종적으로 그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와, 이제 인간을 이렇게 보기 시작해야 돼. 아시겠죠? 자, 이제 이게 유전자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의 구조를, 그러니까 유전자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립이 되어 있어. 그렇죠? 조립. 조립식 구조야. 조립식 구조는 아주 편리합니다. 왜? 고장이 나면 고장난 그 부속품만 갈아 끼면 되게 되어 있어. 우리 유전자 그렇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유전자 부속품을 보면 이 네 가지 부속품이야. 예. 네. 자, 보면 첫째 줄, 그죠? 두 줄이 있는데 줄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고 하면 이 하얀 토막 줄이 있고 그 하얀색 토막줄을 이렇게 토막을 서로 붙여서 긴 줄을 만들게 하는 이 갈색 물질이 있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하얀 부분은 당이야, 당. 그리고 이 갈색 부분은 인산이야. 그래서 이 당 토막이 이렇게 인산으로 인해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긴 줄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 당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이 붙어 있어. 염기.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 염기를 아데닌, 그래서 A. 빨강색 염기를 티민, 그 T. 파란색 염기는 구아닌, G. 그 초록색 염기는 시토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A, T, G, C라는 네 종류의 염기가 어떤 순서로 변할 수 있느냐, 나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성능이, 기능이 달라. 기능.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 하나하나, 세포라는 각 컴퓨터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1하고 0 대신 세포라는 컴퓨터는 네 글자를 쓰고 있어요. A, T, G, C라는. 이 유전자의 이 배열 순서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에 따라서 컴퓨터, 세포라는 컴퓨터가 작동이 잘 될 수도 있고, 뭐예요?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글자는 지금, 글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글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프로그램도 여러분, 미리 짜야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이 컴퓨터를 만들 때 어떤 일을 하도록 이미 뭐예요? 컴퓨터 만들기 전에 이미 프로그램부터 만들어야 돼. 그래가 세밀하게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여러분, 자, 우리 사람의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긴다. 매일매일 생겨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겨가지고 그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어떻게 돼? 모든 인간 다 없어, 없어. 지금 아무도 못 살아.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 그 암세포를 죽이는 프로그램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 그게 이제 유전자야, 그렇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유전자가, 그 프로그램이 짜진 게 있다. 그것이 먼저 있어야만 우리는 죽지 않죠. 만약에 진화가 됐다면, 암세포가 생겨서 자꾸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 저 가다 보면 뭐요? 암세포 죽일 방법이 있어 없어? 그래서 그거 프로그램 짜다가 보면 인간은 뭐 돼버려? 멸종돼버리지. 그러나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유전자로 짜져가지고 그게 어느 컴퓨터에 깔려있다고? 면역세포라는 T세포라는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멸종되지 않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의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 그 항암,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그 유전자가 꺼져 있다, 이 말이야. 생기를 못 받고 있다, 이겠지. 그래서 그 꺼져 있는 유전자만 다시 뭐예요? 켜지기만 하면 여러분 암은 없어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신미정 씨 간증하고, 네. 임파암이 결국은 어떻게 없어진 거야. 암세포들이 다 정상세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뉴스타트라는 선택을 했다. 뉴스타트라는 선택 중에 제일 중요한 선택은 뭐예요? 생기를 받자! 응. 응.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지. 응.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이 완전히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밝혀낸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게 이게 이제 이게 글자야. 예. 네. 글자예요. 글자는 뜻을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뜻을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으면 유전자가 어떻게 돼? 유전자가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어떤 마음을,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 그 일란성 쌍둥이, 그렇죠?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이렇게 내가 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니까. 그것은 어떤 마음을 품을 것이냐는 뭐예요? 나의 선택이었다, 이 말이야. 그게 과학적으로 이제 쫙 밝혀진 거예요. 그 이것은 현대의학의 거대한 혁명이야. 근데 이 혁명이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 예. 네. 왜 저항을 받고 있을까? 이거는 각자의 선택으로 돌려버리면 돈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돈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안 되는데도 왜 해요? 예, 네,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를 알리면서, 자, 우리 이현 씨가, 이제 뭐 6개월도 못 산다는 상황에서 저렇게 놔버리니까 뭐를 알게 된 거요? 와. 나는 의사들은 이경은이를 포기해서 안 했어. 이거는 간 이식밖에 없다. 그거를 생기를 받았단 말이야. 생기는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뭐를? 생기를 그 불어넣어 주시니 유전자가 켜져서 면역력이 강해져서 암세포를 죽이고 생기를 주니까 간세포가 다시 재생이 돼가지고 간세포가 재생이 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간세포가 나타나면요 그 간경화 경화라는 것은 그 흉터가 간에 많은 간을 경화된 간이라고 그래요. 그 간 경화 그 흉터가 그 섬유 조직이 다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받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 눈앞에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경원 씨가 이렇게 낳아줘서 저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왜? 네. 왜 좋아요? 천국 가도 이경원 씨가 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네 암을 고쳤어? 그럼 아니 이상구 박사 가르쳐 준 건 뭐예요? 생기를 주시는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면 죽은 사람 아니야? 그렇죠? 이 죽은 흙덩어리로 만든 사람이 살아나려면 생기가 필요하대. 그 유전자가 켜져야 돼. 그러면은 모든 것은 놀랍게 생명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요것만 보고 이 시간 끝나겠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유전자, 이게 염기, 예. 그래서 이 유전자 글자를 염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컴퓨터 글자는 뭐 서열이에요? 1과 0의 서열이야. 그렇죠? 우리 한글 글자는 뭐의 서열이에요? 예. 네. 훈민정음 그, 응? 그것의 서열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그렇죠? 그래서 염기 서열이라는 말은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뭐 혹시 병원 갈 일이 생기면 의사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주로 뭐라 그래요? 간이 안 좋아서 왔다. 뭐 간이 나빠서 왔다. 뭐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밖에 못 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면 간 세포 속에 염기 서열의 문제가 발생한 거. 그럼 의사들 깜짝 놀라서 아니 어디서 그런 공부를 했습니까? 그러면 뉴스타트 의과대학 나왔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염기 서열을 결정해 주는 이 염기가 이렇게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발암 물질 같은 것이 들어와서 여기를 탁 치면 어떻게 됐어요? 예, 이 모퉁이가 찌그러지고, 모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이 결합은 분리되버리고, 이거 못 쓰게 돼요. 이렇게 하면 유전자 전체가 작동을 못 해. 예. 이때 이제,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내 어떤 세포 안에 저렇게 유전자가 손상이 돼도 우린 몰라. 그저 우리는 뭐가 나쁘다 그러고 있어? 컨디션이 나쁘다. 이게 뭐 하는 유전자에 따라서 이게 각 유전자들은 다 하는 일이 있잖아요. 특별한. 그래서 그 특별한 유전자가 하는 특별한 일이 잘 안 되면, 아, 컨디션이야.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뭐가 불편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 아시겠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유전자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를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상황을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야 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그래요. 컴퓨터 만든 사람들도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뭐예요? 예측을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복구 현상, 복구 작업이 탁 이제 복구를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컴퓨터 혼자서 뭐요? 그 프로그램 짜진 대로 이런 손상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어떻게 복구해 준다고? 그거 똑같아. 우리 몸도. 어. 자, 그런데 컴퓨터가 이 자동 복구를 할 때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해? 이거 없으면 복구 안 돼.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기. 우리 몸도 유전자 복구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 그게 뭐가 들어가면 돼? 생기. 생기가 부족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자, 그래서 이런 복구 현상을 DNA 회복, 복구. 영어로 하면 DNA repair라고 그래요. repair 프로그램. 그래서 이 리페어가 복구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찌그러졌다. 그러면 이런 여기 이제 소방관 아저씨처럼 그려놨는데 이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물질, 복구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좀 더 과학적으로 정식으로 말씀해 드리면 복구 효소라고 그래요. 유전자 복구 효소. DNA repair enzyme이라고 불러요. 그 DNA repair enzyme, 유전자 복구 효소가 세 종류가 생산될 이 세 종류의 이 소방관 아저씨라는 복구 효소. 그 다음에 이 다음 복구 효소는 이 수리공 아저씨라는 복구 효소.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무리공 아저씨. 이 세 종류의 복구 효소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따로 있어. 그래서 이 어떤 중요한 유전자가 손상을 입었을 때, 그 참 놀랍죠. 그러면 이게 복구가 돼야 되죠? 그러면 복구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했을 순간, 이 새 아저씨들 복구 효소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클릭을 받아, 생기를. 신호를 받고 그러면 그 유전자들이 탁 켜져. 켜져가지고 소방관 아저씨 네. 자 소방관 아저씨는 뭐 하냐면 어디에 어떤 DNA가 손상을 입었냐를 발견해내야 돼. 그 위치를 결정해 준 거야. 그래서 아 얘가 지금 손상을 입었구나. 근데 이 소방관 아저씨는 뭐가 많이 발달해 있어요? 이빨이, 아구가 아주 잘 발달해서 왜 그러냐면, 이 손상돼서 더 이상 사용 불가한 이 부속품, 이 DNA라는 부속품을 어떻게 해야 돼? 잘라먹어요. 이걸 꽉 잘라서. 처치를 해.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수리공 아저씨가, 이 복구 물질이, 복구 효소가 정확하게 맞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염기 중에 노란색 염기가 찌그러졌으면, 새 노란색 염기를 가져다가 탁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와서 착착 해요. 그러면 끼워 맞춰주면, 그 다음에 이 마무리공 아저씨가 와서 착착 바느질 착석 탁 꼬매버리면, 손상되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새 유전자로 복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자주 하세요. 지금 내가 뉴 스타트를 시작, 어쩌녁부터 시작했는데, 어쩌녁부터 우리는 뭐를 왕창왕창 받고 있어요? 생기를 받고 있어요. 치유력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치유력을 받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생기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그 일은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 아이, 짜증나. 이래서 하면 생기가 막혀. 그래서 생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 내 암세포 속에 이 찌그러진 잘못된 유전자를 어떻게, 지금 이 새 아저씨가 나타나서
복구를 하면서 지금 내 암세포가 정상세포, 건강한 세포로 회복되고 있다고 상상을 하란 말이에요. 이 생각을 거기에 집중할수록 생기는 이 유전자 복구를 더 잘해, 빨리빨리 해내.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돼? 기쁘게 생각해야 돼. 생기를 받자. 그러면서, 강의, 야, 오늘 강의 시간이야. 박수 친 거, 그것도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생활이야, 이게. 생활로 들어가.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뭐였습니까? 탁월한 선택이었어. 탁월한 선택을 했어. 그래서 이 선택 속에서 이 생각을 즐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뭐 해줘야 된다? 태교해줘야 돼. 그래서 암세포도 사랑하세요. 우리 며느리, 나 내가 사랑해. 그러면은 그 암세포 속에 변질된 나쁜 유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다시 정상 유전자로 회복이 돼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생기만 잘 받으면 된다.